호주에는 행복이 50몇 마리거든요. 이게 저는 파카에 있는 C1과 C2, 시초에다 C1을 20% 넣습니다. 거기에 피카의 휘자겠죠? 아쿠아플레틴의 세포를 넣어서 이렇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피카는 연화가 할 때 전처리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C2에 C1을 20% 넣고 그다음에 아쿠아플레틴의 세포만 넣어서 하시면 쉽게 이렇게 연화가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젖어있는 모발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품은 열처리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식품 한 후에 연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잘 나왔죠?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C3에다가 크라키 파워하고 크라키 파워 오일을 믹스했어요. 우리가 황제에다가 환원제에다가 믹스를 하고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들을 황제들을 걷어내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중점점을 마치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연화가 굉장히 빨라요. 까다롭지 않는 연화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있어서 꼭 다른 연합법도 있지만 꼭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또 스피드하게 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염색을 해왔던 모발인데 네, 괜찮습니다. 제가 건강보호 C2를 했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또 C3로 지금 중력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2차 중점 5분 마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컬을 조금 강하게 낼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컬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겠죠. 네, 루즈하게 한 다음에 수분이 조금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13mm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효과는 더블입니다. 그대로. 16mm. 자, 하나, 둘, 셋. 살짝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살짝. 자, 이 상태에서 속성을 할 거예요. 자, 손을 한 번. 자, 이렇게 쭉. 끝부분에. 그 다음에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눌러주세요.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하시면 턱걸이 좀 강하게 걸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수분이 건조되어요. 그러면 내가 강한 컬을 내겠다 싶을 때는 어때요? 수분을 조금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수분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머만들이 하던 그 방법에서 그 약간 유지했다면 얘는 조금 컬이 조금 강하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간단히 옆으로 빼주세요. 자, 더블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글러브가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빼세요. 자, 이렇게 해도 더블로 많이 살죠? 그 다음에 내가 강한 컬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한 컬을 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수분을 조금 있는 상태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부분은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첫, 뿌리 살린 처음 리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오죠? 피카는 첫 등에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피카의 봉이 긴 면적을 활용해서 네,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건조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면 되겠죠. 계속 날아갔네요. 자, 올렸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끝등이 다 됐으면 수분이 날아갈 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우측 코트도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트리플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볼륨입니다. 자 90도 각도 판넬 그대로 들어주신 다음에 자 9mm입니다. 한번, 두번, 세번,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주기. 자, 13mm입니다. 자, 그대로 빼시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하면 더블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판넬 하나 놔주시고, 다시 한 번. 자, 뒤에 판넬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요. 자,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9mm.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자, 9mm에서 13mm입니다. 그대로 놓으시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더블이 돼요. 네, 더블도 할 수 있지만, 피카의 장점은 트리플입니다. 트리플, 그대로. 네, 32mm.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놓으시고요.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아이롱을,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연예인 어깨를 바꿔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짧아서 네, 이렇게 돌돌돌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렸다가 놓으시면 예쁜 도넛츠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 머리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그냥 찰뜸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려주기.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팔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이 아이롱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두 바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세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 누우세요. 벌써 건조가 다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숨을 한번 날려주시고 자, 아이롱을 아이롱과 빗을 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돌려주세요. 자, 끝이 올라왔죠? 여기서 피카는 첫뜸이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달려주세요. 수분 한번 내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어때요? 이제는 수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네, 여기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마지막. 자, 수분 한번 내려주시고요. 22mm입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네, 끝뜸이 여기 있네요. 끝이 여기 조금 뜸을 주겠습니다. 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자,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빼시고요. 다시 한번 넣으시고 예,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먼저 뿌리 먼저 살리겠습니다. 자, 팔은 공이 길어요. 90도 각도를 들으시고요. 자, 9mm입니다. 자, 9mm로 그대로 놓으세요. 90도 그대로, 그 다음에 얘만.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9mm로 뿌리가 살지만 더블 피카는 더블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예, 요즘에 기계가 뿌리 살리기죠. 자, 13mm로 다시 한번 더블에서 피카는 어때요? 공이 길어서 예, 쉽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19mm입니다. 그대로 네, 두 판넬을 잡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으셨죠?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자, 천천히, 천천히 돌리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맞죠?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예쁜 도넛츠가 생깁니다. 이것이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뿌리 살리기입니다. 축받침입니다. 네, 축받침도 마찬가지로 수분을 한번 날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붙이시고,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돌려주시면 끝이 톡톡톡하고 튀어나와요. 올라와요. 그러면 손등을 들이지 마시고 그냥 쭉 돌리세요. 연예인 그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연예인 어깨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예, 컬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연예인 어깨를 덮어주시고요. 이렇게 살살살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도 됐죠? 한번 이렇게 다리면서 수분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또 다려주시고 이번에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펼치니 벌써 수분이 건조됐네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또 한번 해볼게요. 붙게 하신 다음에 자 19mm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수분을 정리를 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돌려주시면 끝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네, 끝이 다 들어갔네요. 그러시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는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달려주시고 또 놓으세요. 수분이 날아가죠? 다시 한번 달리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펼쳐주시는데 벌써 건조됐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19mm입니다. 19mm로 예,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예, 아이롱을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는 첫등이 없어요. 그냥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컬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신 다음에 잡으시고 돌돌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네, 이 상태에서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자, 다시 한번 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놓으시고요. 좌측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놓으시고, 밑질을 하신 다음에, 자,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자, 수분 한번 날리신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아이롱기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천천히 피카는 첫 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빼시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덮으시고요. 연예인 덮개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아이롱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바퀴 한번 수분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수분이 다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도 마찬가지로 네,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게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컬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연예인 펑개를 덮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바퀴, 두 바퀴. 자,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가려주면 수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백팩으로 지금 하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는요, 10분이면 다 와인딩이 끝나요. 네, 피카는 공이 길기 때문에, 네, 파트도 몇 개 안 걸려요. 자, 한 파트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잡으시고요. 끝이, 저는 이 피카는 이렇게 천천히 하면 얘가 이렇게 끝이 다 올라와요. 네, 원장님들 쉽게 생각하셔서요. 첫 뜸 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오히려 첫 뜸을 들이다 보면 자국이 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자, 잡으시고 연예인 펑개를 올려주세요. 덮개. 두 바퀴.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는 거예요. 오,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요. 자, 잡으시고, 두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 번 더 할게요. 피카는 공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굉장히 숱이 많은 언니거든요, 고객님이. 근데 또 쉬워요. 네. 자, 수분 한번 내려주시고, 네. 이슬을 아용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끝이 다 올라오죠? 네. 첫 등 들이지 마시고, 그냥 쭉 돌려주세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려주기. 자,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되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달려주시고, 네, 잡으시고, 다시 한번 할까요? 한 바퀴, 두 바퀴 되죠? 한번만 더 돌릴게요. 한 바퀴, 두 바퀴 되죠? 그래서 좋습니다. 네, 마지막 한 내입니다. 자, 잡으시고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이슬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하면 이렇게 다 올라와요. 네, 굳이 완전히 이렇게 막 당기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돌려주세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 네, 이렇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어머나, 예, 이렇게. 자, 다시 한 번만, 마지막입니다. 수분 한번 확실하게 날려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세요. 피카는 봉이 길어요. 아이론 길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 원권 아이론보다 두 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아이론 끝났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바람 교차해서 완전 건조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네, 이분의 결과치로 보면, 네, 지금 13mm, 9mm, 13mm,
또 트리플러에서 제가 지금 살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예쁘게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